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몽땅 금액 6억 5천에 나와있는 아주 저렴한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송현역까지 500m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송현동은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변으로 크고 작은 준종합병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곳으로 병원 종사자분들도 임차인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200m 거리에는 송현시장이 인접해 있어 주변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5대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원룸 4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만나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골목길 4거리에 서 있습니다. 자, 골목길 4거리 코너에 보시면은 유치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앞에 큰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송현 여자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가시면 정면에 보이는 곳이 송현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만큼 골목길에도 지금 상가로 빼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골목길 레그린데도 보시는 것처럼 상권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제 뒤편에 보시면은 맘스터치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자, 상권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목길 레그리에서 왼쪽으로 다섯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도 굉장히 잘 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 300m 정도 가시면 바로 정면에 아파트 한 동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또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 우측으로, 저기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또 서부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임대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부분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태양광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현 주인분이 2,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태양광 시공을 해 놓았고요. 또 남는 전기는 한전에 공급하면서 또 월 50만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2대 그리고 전면에 2대 그리고 우측으로 1대 5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도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약 6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우측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몽땅 금액이 6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융자 없이 인수인계 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우측으로 뒷집 들어가는 골목길을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자, 골목길에 보시면은 현관 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분께서 여기에 지금 화분과 야채를 지금 현재 가꾸어 드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문이 이쪽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밸브 이렇게 다 열려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도시가스 밸브가 열려져 있다는 건 그만큼 공실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증빙이 됩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 7m로 굉장히 공간이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세입자분들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저 공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층층마다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창문이 이렇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계단실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복도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호가 빠져 있어서 정말 환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복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마다 문마다 이렇게 간격이 충분히 띄어져 있기 때문에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층에는 원룸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보시는 것처럼 청소 방패 그리고 복도 컨디션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안쪽에 못 비쳐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옥상 나가는 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창고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필요 없는 집은 여기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에 보시면은 앞서 1층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이 많은 관계로 남는 전기는 한전에 공급을 하고 월 수익 50만원 또 부가 수익도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주도로 1호선 주도로 쪽으로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저기가 다 병원들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병원 종사자분들도 많이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큰 건물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나홀로 아파트 건너편에는 송현효병원이라고 바로 앞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저기가 송현역사가 되겠습니다. 송현역까지는 50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8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6.1제곱미터, 구단위로 50.24평, 건물 연면적 332.36제곱미터, 구단위로 100.53평, 사용승인 2011년 10월 10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 6억 5천,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3,800, 인수금액 6억 1,200, 월수입 310만원, 그대로 월순수익 31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310만원 안에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5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금액이 6억 1,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인세대 거주 안 하실 분들은 주인세대 전세를 놓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5억 중반대로 또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억 중반대에 투자하셔서 월수익 310만원 나오는 매물, 정말 괜찮은 매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송현역까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